재즈풍의 음악은요, 수험생에게도 특히 좋아요. 문항에 집중이 되게,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재즈 음악이죠. 예령이. 안녕하세요. 윤예령씨, 여자친구 이름이나 여성 유저가 분명하다. 나만 눈치챘어. 눈치가 빠르니까. 하지만 이것을 드러내서는 안 돼. 사핑님 여성 유저주 하는 순간 예령씨는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. 아, 화면 안 보고 있었어요? 유튜브에는 보일 겁니다. 여러분들 지금 못 보신 거는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 예령씨, 마스카라 몇 호 써요? 이걸로 확인해보죠.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. 요즘엔 남자도 마스카라를 바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저 남자인데요, 마스카라 안 써요. 그녀는 당황스러운 나머지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알죠. 저 친구는 여성 유저입니다. 마스카라에 호 없어? 아, 그래. 좋아. 미드를 가보자. 일단 미드라고 치자. 미드. 미드라고 치고 다른 거 할 거예요. 빅토르 안 해요. 가장 이제 사람들이 믿음직한 미드라이너로 뽑은 친구가 빅토르이기 때문에 이것 뽑고 다른 걸로 하려는 속셈이죠. 미드 뭐 보여드릴까요? 뭐 보고 싶은 거 있어요? 럭스 보고 싶어요. 제라스요. 아, 제라스, 럭스 다 재밌지. 재밌는 캐릭이야. 아리를 상대했을 때 좋은 캐릭이 뭐가 있을까? 아리를 상대했을 때 좋은 캐릭이 뭐가 있을까? 바드, 미드, 아리. 초가스로 간다. 초가스로 간다. 왜냐? 어제 뽑았거든. 신사 초가스를. 신사 초가스로 간다. 얘는 참 전투기계 프라임 초가스도 있어가지고 사실 스킨 욕심이 없었는데 좀 신사 초가스가 사고 싶기도 했지만 프라임 초가스가 있으니까 그래 사지 말자 했는데 딱 나왔어. 이게 490원짜리 아니지 790원짜리 프리미엄 상자에서 이게 나왔어. 나와물었어. 마간룬에 아 성체를 들까 아니면 방어를 들까. 오케이, 아무무니까 아무무도 AP니까 성체로 가자. 성체로 가고 룬은 오케이 딱 됐네. 가자, 가보자, 가보자, 가봅시다. 이번 판은 미드 초가스로 가겠습니다. 제가 그런 게 있어요. 왜 여성분들도 막 옷 새로 산 옷 입고 나가면 막 기분 전환 되면서 느낌이 꼭 캐리하는 느낌이거든요. 아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. 저도 그래요. 남자들은 게임에서 스킨을 바꾸잖아. 그러면 딱 바꾸면 갑자기 막 막 기분이 엄청 좋아지면서 막 나의 피지컬도 좋아지면서 캐리하게 된다니까. 그게 남녀의 공통점. 남녀의 공통점. 아마 캐리하는 기분이야. 아 캐리하게 된다니까. 다들 느낄 거야. 스킨을 사고 그 첫 판은 꼭 캐리하게 돼. 오 다리가 살았네. 다리가 살았어. 내 거 전적 쳐봐. 13승 1패다. 다리 93% 승률. 키키키키키키키 같이 웃어. 이럴 때 같이 웃어줘야 나중에 책을 안 잡혀. 나중에 지존 못해. 못하면 다리우스가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. 내가 아까 웃을 때 나와 같이 안 웃어주더니 저런 놈일 줄 알았다면서 그때 나를 더 세게 탓할 수가 있거든. 지금부터 인연의 고리를 조금씩 만들어놔야 돼요. 지금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63 빌딩보다 커질 생각입니다. 초가스가 궁을 쓰면 스택이 쌓이면서 커지거든요. 초가스의 덩치가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 빌딩보다 커질 생각입니다. 해물령 저 잠이 안 올 때 항상 형 유튜브를 보는데요. 어디 갔어? 채팅창 예전에 볼 수 있었는데 없어져서 아쉬워요. 유튜브에서 채팅창 좀 띄워주세요. 아니 안 된다고 했잖아. 불가능한 부탁하지 마. 네 이라님 어서오세요. 가자. 아니야 이거는 단호한게 아니야.